우리 생활 속에 렌즈를 이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는 렌즈를 이용한 대표적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소중한 순간들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그때의 감동을 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메라에는 렌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카메라의 역사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미술 시간에 우리가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은 빛을 이용해서 물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른 말로 빛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핵심은 바로 이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빛을 모아주는 볼륨 렌즈가 카메라에는 있습니다. 빛의 기본 성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빛은, 네, 그렇습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에 빛이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바늘 구멍을 통과한 물체의 모습이 상하 좌우가 뒤바뀐 모습으로 벽면에 비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인류 역사상 처음 기록한 이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묵자는 자신의 저서에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맺힌 상은 거울을 보는 듯 뒤집혀 보인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를 파악한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두운 상자를 만들어 작은 구멍을 뚫고 반대편에 비치는 빛을 이용해 일식을 관찰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응용하여 다른 것에 적용한 것에서 그 대단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인형의 모습이 저 작은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어두운 상자 속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실제로 상하 좌우가 뒤집힌 모습으로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앞에 나온 카메라는 익숙한 말이지만 옵스큐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라틴어로 카메라는 방, 옵스큐라는 어두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바로 어두운 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을 통해서 초기에는 커다란 암실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비추는 외부 풍경을 관찰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찰만 하던 카메라 옵스큐라를 그림을 그리는 데 이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커다란 카메라 옵스큐라를 그림을 그리는 데 활용했습니다. 다빈치 이후 수많은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그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야 했으므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크기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고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벽에 비치는 경치도 그다지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등장하였습니다. 왜 렌즈인가? 그것은 빛의 기본 성질 중 굴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구멍에 렌즈를 사용하면서 맺히는 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또한 렌즈를 통해 빛이 모이는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카메라 옵스큐라는 작아지게 됩니다. 거울을 내부에 설치하여 상이 위쪽에 놓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더욱 정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렌즈가 가져온 혁신입니다. 이제 그림이 아닌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진 기술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우선 종이 위에 물건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종이와 물건을 놓아둡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물건이 있던 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종이의 색깔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진 기록의 핵심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색깔이 빛을 만나는 순간 검게 변하는 성질을 발견한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사진이 탄생합니다. 프랑스의 조세프 니에프스는 백납판에 빛에 민감한 물질, 즉 감광대를 바릅니다. 이 백납판을 그 당시 쓰인 카메라 옵스큐라에 넣고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후 사진 기술은 발달을 거듭하다가 필름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금속판,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이드에 감광제를 뿌린 필름이 발명됩니다. 미국의 조지 이스트만이 발명한 필름은 감광제가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면 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빛과 필름이 만나게 됩니다. 필름의 감광제와 반응을 하는 부분과 반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서 상이 기록됩니다. 오늘날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입니다. 이제는 필름 대신에 CCD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 CCD는 카메라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로 바꾼 이미지 정보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흐름입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인공위성, 자동차 블랙박스에도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렌즈를 이용하여 만든 카메라에는 여러가지 과학 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의 직진, 렌즈를 이용한 빛의 굴절, 빛에 반응하는 금속, 빛 에너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등의 많은 과학적 원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응용하고 탐구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발명하여 더욱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겨있는 렌즈 이야기, 미래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